여기 씻을 테니까 승용 씨는 가서 닭 한번 잡아봐요. 예? 닭 잡아오라고요. 닭. 닭이요? 네. 왜 안 잡아봤어요? 아 제가요? 예, 잡아와요. 아. 예, 한번 뭐. 도전! 도전! 아니 뭐 엄나무 뿌리백숙 한다고 하시니까 예 그럼 뭐 잡아야죠. 예. 자 도전 도전 잘할 수 있겠죠? 아 눈 마주쳤어. 아 미안해지는데. 야, 아 걔 자꾸 쳐다봐. 아 나 못 잡겠어. 아, 못 잡겠어. 미안해가지고. 봐봐, 아, 좀 쳐다보잖아. 아, 왜 그러고 계시오? 아, 제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눈이 마주쳐가지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제가 아유, 다른... 등치는 근육인데 닭이랑 싸워, 닭도 못 잡으니 큰일 났네, 이거. 메뉴를 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닭을 안 먹어도. 라면 드실래요? 아니요. 알았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아니, 기... 완빵. 한 번에 다. 바쁜 세상 언제 자꾸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참여? 한 번에 그냥. 에이, 미안하다. 아유, 미안하다. 물 아주 그냥 팔팔 끓여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참, 조리 과정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간단해도 맛만큼은 보장한다는 엄나무 뿌리 백숙. 요거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겨우살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예.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겨우살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적당히 먹읍시다. 예. 와갖고. 병 걸려가면 큰일 나죠. 조금만. 네. 네, 아쉽다. 하나만 더 넣읍시다. 네. 산이 내어주는 건 뭐 다 약이 되겠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보약백숙이네요. 네, 소 시적 얘기 한번 해줄까요? 아, 예. 궁금합니다. 이 엿장사오잖아요. 참 쩔긋쩔긋하면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그 간 사이에 신엿 있죠. 아, 예. 그거를 딱 빼. 아. 엿장사에 걸리는 거예요. 아. 너 이 새끼 거의 싹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걸 쭉 뺀 게 길으니까 뚝 부러지잖아요. 아. 그거 먹으면서 뛰는 거 붙잡혀. 아, 일단 뭐 잡힐 땐 잡히더라도. 그렇죠. 맛은 보자. 먹어야죠. 아. 그렇게 절실했죠, 그때는 먹는 거.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지났죠. 아. 50년. 아,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진짜 지금은 호사가 따로 없죠. 와, 터프하십니다. 네. 와.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우와. 오, 먹어 봅시다. 냄새가 진짜 아주 맛있는 냄새나요.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어디. 와. 무엇보다도 진짜 엄나무 뿌리의 향과 맛이 제일 궁금한데요. 닭은 많이 드시죠? 예. 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맛이. 한번. 예. 그냥 이렇게 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씹어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질겨요? 안 씹혀요? 안 씹히는데요? 아 씹혀요. 씹을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 그 이게 인삼 냄새. 뿌리의 겉에 그 껍질을 네, 먹는 네. 거군요. 나무를 뜯으면 돼. 향이 어때? 야, 진짜 인삼 같네요. 그렇죠. 네. 인삼 냄새. 그 드시고. 아니 모르고 그냥 먹으면은 인삼인 줄 알겠어요. 좀 약간 써요. 네. 그냥 고기랑 같이 드셔. 아, 닭다리. 아, 뭐 닭다리가 이렇게. 타조다리 같습니다. 타조다리 같이 한번 다리 드세요. 다리 짠 한번 하시죠.
이 차린 게 현채나 갖고. 아우, 이거 최고의 음식인데요. 네. 야. 아. 자. 아, 엄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한방 그 닭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산초 있잖아요. 이거 내가 담은 거예요. 한번. 아, 산초 이게 잘 어울리죠. 아주 잘 어울리죠. 또 백숙이랑. 상큼합니다. 와, 형님. 이 저 일단 형님이 주신 거 넣으라고 그래서 저 넣긴 넣었거든요. 엄나무하고 뽕나무 뿌리하고 시커먼 칡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칡은 칡도 들어갔고 유건피 뭐 대추 뭐 그. 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형님. 이제 마늘도 마늘도 이제 이빨 넣어야지. 예. 형님 확실히 그 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관련된 것들이 좀 풍족하시니까 거침없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야지 맛있지 이게. 그러니까요. 이건 마. 마가 어디서 났어요? 아, 마 여기서 전 재배해갖고 형님이요? 캔 거지. 오. 이 마는 여기 닭 넣고서 그래요? 죽그릇지게 탁 끓여서 먹으면 국물하고 우러 나와서 맛있지. 아, 좋죠. 자, 그리고 비장의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잔대가 최고 맛있는 건데. 잔대가 최고 맛있는 거예요? 잔대가 뭐 산삼보다도 더 좋다는 게 잔대. 이건 그럼 좀 잔대백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잔대백숙이지. 이거는 아주 가난해서 힘들게 캔 건데. 그렇죠. 좋잖아요. 자, 그걸 넣고. 아, 이제 들어갑니까? 이야, 잘 들어갔네요. 이제 닫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푹 끓이면 되는 거죠? 네. 네. 끓을 동안에 이제. 네. 노래는 안 경하시겠어요? 형님, 저 만날 때 무슨 노래 부르셨던 거예요, 그때? 노래? 네. 아, 노래 잘 못해갖고. 아, 근데 만날 때 형님 노래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 그냥 뭐 중얼중얼 거리는 거지, 뭐. 네. 내 이름이 유장이니까 이장이의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 편지. 어, 그래요? 아, 바로 나오시네요. 어디 한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하려니까 또 안 되네. 아, 자, 원, 투, 쓰리, 포. 편지를 썼어요. 차차차차. 사랑하는 나의 님께 몇 번씩 이라. 아, 좋다. 고치고 또 고쳐 강물에 띄웠지. 한밤을 꼬박 새워 편지를 썼어요. 아, 명곡입니다. 이 명곡. 아까 후렴에 쫙 올리실 때 아, 야, 이 노래구나. 그때 그 알았어요. 그 후렴구. 하나, 둘, 후렴구. 강물에 띄웠지. 아, 그거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형님. 아, 아, 항공초 뽑고 나니까 얘 더 출출해지셨겠어요. 자, 미리 불려둔 쌀도 넣어주고 한 번 더 푹 끓이기로 합니다.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꺼내볼까? 이야, 아, 이거. 와, 닭이 너무나 잘. 네, 이제. 너무나 잘 익었어. 예. 아, 냄새가, 형님. 음식 냄새가. 이리 먹고. 와. 아, 좋아요. 아. 와. 이게. 예. 마가 이거 녹아갖고 묵직하고 그래서 아 이거 봐봐 꾸적꾸적해갖고 끝내주지 이제. 와, 이거 진짜 찐이다. 완전 찐이야. 아, 이거 넣고 네네. 아, 소동은 있었지만 그 덕에 얻어냈잖아요. 예, 그 덕에 얻어낸 이 귀한 한 끼 맛있게 한번 먹어보죠. 잘 먹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먹어보고. 네. 아, 끈끈한데 뭐. 이거지. 요거 잔대 있는데 이거 하나 있는데 반씩
노란 먹어야 되겠다. 아, 아니 잔데 여기 들어있더라고 형님. 여기. 어이, 맛있습니다. 어? 우리 사람 같은 맛이네요. 생긴 것도 꼭 그런 거예요. 근데 훨씬 부드럽고 쌉싸라고 네. 네. 고기도 고기 어떻게 고기 껍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고기. 이렇게 살 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네? 말아서 먹으면 아. 저게 좀 되게 맛있지. 네. 네. 아, 소소하지만 먹는 법칙이 있네요. 자, 하지만 고기는 역시 또 이게 들고 뜯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바로. 좀 짠한 게 예쁘네요. 꿀맛이네 꿀맛. 네 그래요. 이 꿀맛 같은 자유를 위해서 산을 찾은 자연인인데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 앞에선 자식 생각이 앞서는 건 여전하다고 합니다. 쉬셨는데 뭐 드실 것도 없고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또 내일 또 가신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오 무거워. 네. 이거 뭐 들었어요? 이따가 아이고. 저 끓여가지고 그러면 한번 아니 웬 닭이에요? 내일도 가신다 가니까 서운해. 아이고 이 아이고 이 닭까지 이거 이 아까 우슬이잖아요. 네. 닭에다가 또 우슬 내다가 네. 아니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이렇게 하고 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제가 한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힘들게 고생하시잖아 촬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 와가지고는 좀 쉬었다 가시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니. 아, 좋겠다.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우니까 예, 맛있게 먹는 걸로 보답하죠. 게를 아 여기다가 아 그 게를 넣는 거예요. 오 국물 시원하겠다. 이거 낙지까지요? 네. 이거 완전 산과 바다의 만남이네요. 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신탕. 아 해신탕.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해신탕을. 한번 드셔보죠. 오늘 피로가 쫙 풀려. 네. 아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을까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네. 개봉박두. 야. 오, 닭이 엄청 크네요. 잘 익었습니다. 오, 닭을 품은 낙지. 비주얼이 환상인데요, 진짜. 저는 이렇게 실제로 처음 봐요. 이제 감동이 몰아치네요. 정말 푸짐하네요. 다 드시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예, 드시죠, 드시죠. 자, 닭을 먼저 드릴까? 아, 이거 뭐 낙지부터 한번 잘라드려볼까? 뭐부터 먹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낙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바다니까 그래. 그래도. 자, 낙지를 자 다리를 하나 잘라서 드려볼게요. 아, 자. 아, 이거 그냥 통째로 먹나요? 통째로 초장에 찍어서 한번 드셔봐. 너무 부드럽게 잘 삶아졌네.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 네, 네. 아, 너무 맛있어요. 닭도 잘 삶아졌을 것 같은데요. 닭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 진짜 잘했어. 네. 아우 언제 또 여기 와 있었대. 아, 먹고 싶어? 응? 응 먹고 싶나 봐요. 그러면 섬돌이는 연한 살로 맛있어? 응? 맛있지?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기다려 이제. 기다려. 어우 이 닭을 먹는데 평소 먹던 그 맛이 아니라 약간 그 해산물의 향이 있어요. 진짜로. 그 시원한 그 국물 맛. 네.
진짜 여기서 몸보신 제대로 하고 갑니다. 대로 오르시 몸보신. 이 시원한 맛이 국물에 딱 퍼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네. 국물이 이 게맛도 굉장히 좀 담백하면서도 니들이 게맛을 알아? 그만해 존스. 아 근데 아까 닭 낙지다리 하나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뭐 잘 먹네. 자연인도 아이고야 두 분 다 전투적으로 정말 잘 드시네. 아 어느덧 하늘엔 노을빛이 가득하고 산골엔 구수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 이제 고, 다 익은 것 같으니까. 네. 예, 이제 지금부터 먹는 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아, 올, 네. 야 용암처럼 끓네 용암처럼. 예. 어머 어머. 와. 다 익어가지고. 와, 야 부스러지는 거 봐요. 어이구, 어이구. 냄새가 아주 냄새가. 어우. 이게 진짜예요. 아. 예, 찰밥. 찰밥. 이야. 어, 그러니까 뭐 백숙 국물에 밥을 하신 거잖아요. 야 아이디어도 좋고 이거 맛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자 저기 네네. 여기 멀리까지 오셨는데 예. 최고 저 다리 하나 좀 뜯으세요. 어 그 다리예요? 와 이거 와 이거 그냥 손으로 먹어야겠는데요? 예 그 소금 예 소금 찍. 예. 어? 우한 향기가 나는데요? 아, 국물 좀 갖다 드릴게요. 어? 국물. 어, 네. 아이고, 기가 막힌다. 좋죠? 예. 여기다 밥 좀 넣어 잡혀도 좋아요. 아, 밥을요? 네. 어, 삼배 주머니를 10분 활용한 덕에, 야, 이렇게 잘 익은 찰밥과, 깔끔하게 우러난 국물 그리고 오랜 시간 푹 익혀낸 살코기 직접 담근 김치까지 이야 이렇게 먹으면 뭐 너무 맛있지. 그리고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듯해도 모이면 이게 폭발력이 있잖아요. 맛있죠? 국물과 찰밥과 고기의 조합 김치까지 아 이 밤속에 네. 우리 윤 선생님하고 정담을 나누면서 고기를 먹으니까 막말로 그냥 참 거룩한 밤입니다. 예. 네, 얼마 좋습니까? 네, 정말 좋네요. 하늘엔 별이 떠 있고 네. 여기엔 별미가 있네요. 하, 그야말로 무아지경이 두 사람. 근데 어디서 좀 꼬르륵 소리 안 들리세요? 야, 이거 예술인데. 아, 이리 오세요. 응. 나 빨리 오세요. 자, 어, 자, 먹읍시다. 아, 고생했네. 아주 기가 막혀. 네. 자, 이리도록. 아, 올라. 자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한 우리 스태프들. 아니 얼마나 배고팠으면 카메라 잠깐 끄는 것도 깜빡했어. 이게 뭐 고생 많아요. 네, 많이 드세요. 그렇죠? 아, 진짜 맛있다. 아, 그냥. 아, 나 여기 진짜 맛있어. 아우야 초토화됐네. 이거 촬영 안 해요? 어우 덕분에 그냥 모두 잘 먹었네. 잘했어요.